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은 숱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제 머리 전체적으로 빗질 해주시면 되는데, 정수리 숱없는 분들은 머리, 앞머리 내리시거나 가르마 타시는 것보다 그냥 M자 이마만 그냥 정리해준다고 생각하면서 뒤로 넘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M자 이마만 커버해준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잔머리만 살짝 내려주시고 남은 머리는 뒤쪽으로 넘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잔머리 많으셔서 왁스 바르실 때는 아주 소량만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서 뒤쪽으로 이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하나로 모아줄게요. 하나로 모아서 고무줄 준비해줄게요. 고무줄 준비해서 그대로 묶어주시면 돼요. 느슨하지 않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머리 가운데 공간 만들어줄게요.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만 공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잡아서 왼쪽으로 완전히 빼줄게요. 고무줄이 왼쪽으로 갈수 있을 정도로 잡아당겨 주셔야 되고요. 집게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집게핀 사이즈는 저보다 작아도 돼요. 숱 없는 분들은 숱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고정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돌려서 집게핀 밑에 살짝 한쪽만 들어 올려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밑쪽으로. 남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다시 집게핀 한쪽만 들어 올려서 이렇게 고정해서 깔끔한 스타일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뺀 상태에서 집게핀 가운데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대로 넘겨서 한쪽만 들어 올려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 머리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집게핀 사이에 넣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정수리 부분 숱 적당히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빼셔도 돼요. 없으신 분들도 너무 과하지 않게만 살짝살짝 빼서 스프레이 조금 살짝 뿌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헤어는 데일리 헤어로도 좋은 간단한 올림머리 하는 방법 만들어 봤고요. 숱 없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볼륨 있게 만들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로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좀 빠르게 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